민선 8기 경유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해 8월 경유도 긴급복지 한라인이 꾸려진 후 지난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841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이제 긴급복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개선됐잖아요. 도내 청년 200명이 미국과 호주, 중국 내 5개 해외 유명 대학에서 무료로 연수를 받습니다. 처음 가는 미국인 만큼 또 미국 문화와 또 미국 친구들과 또 많이 만나고 싶고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또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10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담은 아리백 정책도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 협력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1년 경기도는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을 틔워 기회의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경기 출TV 최창순입니다.